컨트롤 유닛. 스피드랑 마하를 바꾸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피드, 속도를 조정하고, 땡기면 속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누르면 우리가 정해진 항로에 정해진 스피드, 해당 컨스트레인 스피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뭐 CI도 관계가 있겠죠. 코스트 인덱스. 연료와 시간에 대한 어떤 배분 관계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입력한 CI 값에 따라 가지고 스피드를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헤딩. 이거는 땡기는 거, 이제 매니지드 헤딩이죠.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는 넵.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의로 헤딩을 바꿔주고, 이것은 우리 루트에 따라서 헤딩을 알아서 가라.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1 and 2, 그 다음에 헤딩 트랙. 헤딩 VS 모드냐, 트랙 FP 모드냐. 보통 VOR 접근 혹은 IRS 로우 어프로치를 쓸 때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에 플라이트 디렉터가 사라지고, 여기 지금 누른 플라이트 디렉터가 사라지고 동그라미가 나와요. 동그라미에 뭐 세 개가 달려있는 이게 나오는데 이걸 버드라 그러는데, 이걸 나오도록 해서 바람 방향에 대한 것도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VOR 접근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itude 마찬가지로 누르면, 지금은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륙하면, 아 이거는 뭐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만 세팅을 하고 밀었다 그러면 이제 Climb 이라고 표시가 되고, 루트에 따라 가지고 Constraint을 지키면서 가고, 땡기게 되면 Open Climb, Constraint 제한을 무시하고 그냥 2만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메트릭 할 때, 요거는 중국 공항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 뭐냐면은 지금 다 피트 단위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 피트입니다. 고도계가. 근데 메트릭 할 때면은 아마 이쪽 편이나 이쪽 편 쪽에 미터 환산된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중국 공항은 다 미터로 불러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걸 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VS, 그리고 버티컬 스피드 조정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버드 상태로 두면 요거를 사용할 때 이제 FPA, 그러니까 앵글이 돼요. 3도 강화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로컬라이저 버튼, 그리고 오토 스러스트, 그 다음에 익스포다이트 클라이머 와 익스포다이트 디스텐, 그 다음에 오프로시 버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컨스트레인 VOR 웨이포인트 NDB 에어포트. NDB는 거의 안 쓰고요. 컨스트레인을 주로 많이 쓰겠죠. 컨스트레인이랑 그 다음에 에어포트 이걸 많이 쓰고, 컨스트레인들이 있는 이제 저고도에서는 이걸 쓰고, 고고도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어포트를 놔두고 주변에 공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범위죠. 이 범위는 여기서 이까지가 10마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5, 5, 2.5.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게 20마일 이렇게 되죠. 지금 에어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RKSS가 나오고 CS타 하면 사라집니다. 요게 내부 모드, 그러니까 360도 HSI, 그 다음에 요거는 아크 HSI, 주로 아크로 두겠죠. 그리고 이 플랜은 우리가 플라이트 플랜을 입력하고 나서 이 경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VOR은 말 그대로 VOR로 접근을 할 때, VOR로 인바운드 할 때, 그때 이제 이걸 사용하고, LS는 이게 IRS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QNH, 예. 그 다음에 HPA, 헥토파스칼이냐, 그 다음에 IN HG가 이제 순위라는 뜻이에요. 29.92 인치 HG라는 얘기는 일기압 수은주의 높이가 76cm가 돼요. 76cm.54를 하면 아마 29.9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기압이다. In HG, HG로 표시를 할 때는 29.92고 헥토파스칼로 표현할 때는 1013, 이게 1013 밀리바라는 뜻이고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한국 공항에서는 아마 이걸 많이 쓰는 것 같고, 동남아를 가면 이걸 쓰고, 중국에서도 아마 이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QFE, 절대고도, 요거는 QNH, 해수면고도. 해수면을 민시레벨, 평균값이죠. 중국 공항하면 QF를 쓰는 공항도 있어요. 궁금한 경우에. 그리고 요거를 땡기면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그냥 29.9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QNH 두고 이거 만약에 돌렸다면, 그죠? 고도가 바뀌죠? 여기 고도가 바뀌잖아요. 고도가 바뀌는데, 이거를 땡기면, 네, 그냥 자동으로 2992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플라이트 디렉터. 플라이트 디렉터 언제 끄느냐? 뭐 랜딩하고 나서, 혹은 이제 FPA를 바뀌었을 때 플라이트 디렉터를 무조건 꺼줘야 돼요. 그리고 LS는 말 그대로 그 IRS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여기 부분에 표현해주는, 로컬라이저, 글라이더 슬로우 표현해주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이드 스틱 프라이오리티는 이 파일러 인캐피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비상 상황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이드 스틱의 프라이오리티 하는 것은 우선권이잖아요. 우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장이 뭐 전날 술을 먹고는 뭐 좀 속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이륙을 하는 시점에 예, 출력을 넣고 갑자기 엎어졌어요. 으윽 하더니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근데 하필 엎어졌는데 이 사이드 스틱을 밀고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어권을 바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륙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이거를 사이드 스틱 프라이오리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스틱이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세게 가지고 세게 누르면 프라이오리티 레프트 혹은 프라이오리티 라이트 이런 식으로 오랄 사운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40초 이상 누르게 되면 완전히 제어권을 갖고 와요.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스터 워닝, 마스터 코션, 크로노는 이걸 누르면 타이머가 이게 표시가 되고, 보통 이륙할 때 테이크오프, 스러스트, 뭐 저기 토가 셋하면 그때 요걸 눌러주는 거죠. 보통 이제 한 50% 정도 이제 올려주고요. 50%인 상태에서 크로노를 누르고 다시 올려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륙한 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닝, 코션, 이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점등되게 되죠. 그리고 ND 밝기라든가 요걸 누르게 되면 PFD ND 트랜스폴저 XFR 요게 요거 양옆으로 왔다갔다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이트, 그 다음 스피커 사운드, 스피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에어컨입니다. 이걸 이제 잡고 이제 좀 돌릴 수가 있어요. 방향을 뭐 추울 때는. 그리고 뭐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패드 올려놓고 여기에 음료수를 올려놓죠. 틸러입니다. 틸러는 뭐냐면은 이걸 잡고 이제 돌리는 핸들 같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빠른 속도에서는 이 러더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저속에서 택시 할 때는 이 러더로 방향이 전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하단에 그 틸러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축을 돌려요. 축을 돌려서 이걸 잡고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혀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더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붐 마이크고. 그리고 이제 센터로 넘어갈게요. 센터 인터 인스트루먼트는 여기가 ISIS.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스탠바이 계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캠, 어퍼 디스플레이, 로우 디스플레이. 여기에 메시지들이 나오고, 뭐 이캠에 관련된, 이캠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이 항공기를. 항공기를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 이제 절차들이 뜹니다. 절차들이 뜨고, 그걸 수행하고 나면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 같은 게 뜨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각 엔진 블리드 프레스, 일렉, 하이드로릭, 퓨얼, 뭐 플라이트 컨트롤 각각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누르면 다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요게 크로노고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보통 언제 하느냐, 런을 할 때가 바로 푸시백 할 때 비행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어가 닫히고 나서 이제 딱 푸시백을 하는 시점이 실제 비행시간이 됩니다. 조종사들에게는. 그래서 그때 이걸 런을 하고요. 그 다음 터레인 원디는 여기에 터레인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엔티스키드 노즈윙 스티어링 윌은 요거는 평상시엔 온이고 로스 오브 브레이킹 하는 이제 메모리 아이템이 있는데 그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앞에 오는 터그나 뭐 터윙카의 종류에 따라서 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브레이크, 리젝트 테이크 오프를 해버리면 이제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작동이 되면서, 물론 이걸 암을 해줘야겠죠. 암을 해준 상태에서 작동되면서 최대치에 맥스치에 오토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착륙을 할 때는 활주로의 길이와 활주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로우냐 미디엄이냐. 그래서 긴 활주로일 경우에는 로우를 두고 짧은 활주로일 경우에 미디엄을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랜딩 기어. 요거는 뭐 버튼이 아니고요. 랜딩 기어를 올리면 요게 사라지고 랜딩 기어를 내리면 요게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랜딩 기어 업다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큐뮬레이터 프리즈라고 그래 가지고 이 항공기의 브레이크 페달의 유압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1500 psi인데 뭐 브레이크 테스트 할 때도 이거를 이제 파킹 브레이크가 지금 셋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항공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브레이크 유압이 보충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 7번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 뭐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데스탈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에어데이터라든가 각각의 그 리던던시 중복된 어떤 보강해주는 장비죠. 세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죽었을 때 이것을 캡틴 사이드가 죽었으면 캡틴 쪽에 넘겨주고 에포 사이드가 죽였으면 에포도 넘겨주는 그런 스위칭 버튼이고 요건 이캠을 제어하는 버튼. 그래서 요건 이륙할 때 테이크오프 컴픽을 눌러가지고 테이크오프 컴피규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클리어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떴을 때 클리어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리콜은 전 비행에서 어떠한 뭐 특이사항이 있었다거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리콜 다시 보여주는 거고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스러스트가 있고요. 스러스트, 그 다음에 요게 피치 트림, 이륙 전에 요 CG 여기서 입력을 하는 이쪽이면 되죠. 이닛 여기 제로 필요로의 CG를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걸 맞춰가지고 이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엔진 마스터 스위치, 매뉴얼로 할 때 크랭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로 두고 보통은 이그니션을 두고 엔진을 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엔진 마스터 1 and 2. 그 다음에 요거는 엔진 파이어 테스트를 할 때 아니면 엔진에 파이어가 났을 때 여기가 점등이 되는 버튼은 아니에요. 그냥 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더 트림,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그래비티 익스텐션. 뭐 왜 이래 돼 있지? 땡겨가지고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이게 세 바퀴 반이었나? 돌리면은 이제 자동으로 중력에 의해서 랜딩기어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입력할 때 설명드리고 이게 VHF2, VHF1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오디오 패널들이 있고요. 이제 VHF4는 주로 교신을 하는 거죠. 타워나 그라운드나 어프로치 등 교신하기 위해서 VHF4를 쓰는 거고 요거는 날씨 정보를 들으려고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패신저 어나운스 요걸 누르고 방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랑 요게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뭐 클리어 누르고 받은 거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ATC를 오토로 해두면은 이륙하면 자동적으로 트랜스폰더 시그널을 보낸다. 그 다음에 ATC1&2 요거는 그날 비행을 하는 사람 PF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이 PF다, 파일럿 플라잉이다 그러면은 기장의 고도 이런거죠. 지금 여기랑 데이터를 1번이랑 2번이랑 두개 나눠받는 거예요. ADRS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봤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20, 30 정도의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기랑 근데 트랜스폰더를 파일럿 플라잉이 오토파일럿을 원을 하게 되면 얘를 따라가요. 얘 정보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맞춰갖고 뭐 고도 500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5000을 맞춰가는데 얘는 뭐 아마 4980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ATC1을 해놔야 이 정보가 타워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 반대로는 4980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PF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고요. 스러튼, 그러니까 위협되는 것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전체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위로 9000피트 아래로 2000피트였나 보여줄 건지, 올 하게 되면 아래 위로 5000이었나 아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고요. 그래서 이륙할 때는 어밥, 그래서 순항할 때까지 어밥이고 크루즈 상태가 되면 빌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아이덴트 버튼이고 왜 지워지지? 그 다음에 티카스 TA 혹은 TARE. TA는 그냥 트래픽 어드바이저리, 그 다음에 레졸루션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TA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RA까지 하게 되면은 레졸루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그 트래픽 이런 이제 알람이 뜨면은 TA가 동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다가 얘가 근처로 오게 되면은 RA가 동작을 하는 세팅을 해둔다면 여기에 그린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클라임하고 걔는 디센 해야 된다. 그래야 충돌을 피한다. 그러면 여기 그린이 생기고 그러면 클라임, 클라임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요. 그 오랄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 그린밴드를 팔로우 그린밴드 따라가고 뭐 디센을 할 때도 여기 표시가 되죠.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상대 항공기는 반대로 우리가 디센이면 걔네들 클라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RA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되는 항공기가 있고 오래된 항공기는 안 돼요. 나온 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그 MSN이라고 하는데 Manufacture Serial Number라고 해요. 제조사 번호가 뭐 몇 번 이하인 비행기는 이게 구인이 안 돼 있고 몇 번 이상은 구인이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핏도 도어를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브레이크, 이게 그라운드, 스포일러 암, 이게 뒷상, 그리고 이건 스포일러 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웨더 레이다, 웨더 레이다도 이제 개인 여기 화면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웨더 레이다 보이는데 지금은 뭐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PWS, 이거는 Predictive Wind Shear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윈드 시어를 예측해주는, 기상 레이더에 통해서 윈드 시어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PWS가 ON이 된 상태에서 그 윈드 시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랄로 윈드 시어 하는 게 여기 글자가 표시가 되고 알람을 줘요. 그러면은 이륙하지 말고 대기를 한다던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 대충 뭐 설명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